역시 데이터 분석에 어른이 뭐다라는 것에 대한 분석도 좀 있나요? 네, 어른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생각하는 어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알아보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어른 산다는 것은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이 희망의 3배입니다. 와.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생존이 어려운 구조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떤 경험이 있으시냐면 이런 거 있었잖아요. 보릿고개인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는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아니면 최소한 혼분식 검사했었죠. 학교 다닐 때. 혼분식 검사가 뭐냐면 반드시 보리가 섞여 있는지를 선생님이 검사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런 세대들이 어렸을 때 받았던 교육이 어떤 거였냐면 항상 이소보아는 그거였어요. 개미와 배짱이. 지금 놀면 너는 이제 굶어 죽는 거고 배짱이처럼. 네. 개미는 현재에는 현실의 생활은 너무 힘들지만 죽진 않을 거야. 이런 생존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압력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대나 우리 윗세대들은 항상 걱정을 달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맞아. 그런 것들이 이제 대물림이 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무서운 거는 시간당 6,030원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또 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어른이라는 것은 자기 몸 건사하고 그다음에 애들 챙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걱정을 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른은 걱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시면 어른은 아이랑 가장 가깝죠. 이유는 이제 대칭점에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생각진 마음 엄마 나옵니다. 엄마. 엄마는 어른이에요. 내 아빠는 어른이 아니에요. 내 아빠는 어른이 아니에요. 희한하다. 되게 복잡한 얘기인데요. 짧게 설명드리면 아빠가 생활에 묻어있지 않아요. 그렇죠. 한국 사회라는 게 아빠의 시간을 탐하는 구조로 돼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거든요. 뭐, 김 대리 여신인데 아직도 안 갔어? 훌륭한데? 이런 거 있잖아요. 걔가 집에 안 가는 게 훌륭하지 않거든요. 일을 잘하는 게 훌륭한 거지. 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생산이라는 게 1, 2차 산업일 때는 오래 일하는 게 좋았어요. 10번 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안 가면 좋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빠가 집안에서 격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일상생활이 없어요. 그리고 엄마는 일상생활에 있는 거고. 그래서 아빠는 어른도 아닐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도 아니에요. 슬픈 얘기다. 그럼 도대체 뭐예요, 그럼 아빠는? 아빠는 그냥 아빠죠. 아빠는 혹시, 아빠요? 네. 유머 같은 게 하나 떴었는데 아빠랑 제일 많이 하는 대사가 뭐냐 대화가 뭐냐 했더니 아빠 엄마 어딨어라고 했잖아요. 네. 아빠 엄마 어딨어. 이게 사실 아이 키우고 그러니까 공감이 되죠. 그렇죠. 예. 아, 그러니까 집에 있는 시간을 늘려야 돼요. 그럼 애랑 같이 있는 시간. 그렇죠. 그러려면 집에 있는 시간을 늘려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회 시스템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계속 아빠가 왜 집에 일찍 안 들어가냐를 가지고 아빠를 탓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서운할 때가 있는데 어린 아이에게도 정말 필요할 땐 절 찾다가 즐거울 땐 엄마 옆에 가 있고 뭐 이렇게 소외당하는 느낌 그럴 때 약간 외롭거든요. 근데 그 살아온 세월의 누적이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결정할 때마다 아빠의 의사결정이 실제로 걔의 생활에 영향을 못 끼친 거예요. 이거 세다. 혹시 저희 집에 들어와 보셨나봐요? 다 똑같습니다. 세다. 특히 애들 키울 때 교육 문제가 딱 걸리면 이렇게 돼요. 엄마가 이제 열심히 본인의 정보력과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각종 사교육을 알아보거든요. 근데 이거를 막 돌리고 있으면 아빠가 보기에 안타까워요. 얘가 자유시간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아빠가 참다 한마디 해요. 좀 몇 개는 줄이지 그래. 그럼 바로 나오는 게 그럼 당신이 책임지던가 이거예요. 당신이 책임지던가. 그 한마디라는 순간 선을 딱 긋는 거예요. 이렇게. 아빠는 이제 축출당하고 밖으로 도는 거죠. 축출이요? 네. 축출. 완전구나. 예, 애들은 그걸 보고 난 다음부터는 어느 쪽에 서야 되는지를 이제 배우는 거예요. 아, 줄을 어디로 서야 돼? 엄마한테 서야지. 예. 엄마 줄로. 그래서 맨날 이렇게 나와요. 아빠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 두 번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얘기하는 게 엄마 먹어도 돼요. 최종 결정권자. 진짜 이거. 진짜 그러네. 제가 먹으라고 해도 안 돼요. 엄마한테 허락을 받고 먹더라고요. 와, 그거구나. 근데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거죠? 출발점이 생활을 같이 오래 할 수 있을 자신이 있으셔야 돼요. 15분 이상은 좀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을 그은 거예요, 서로. 여기까지 내가 하겠다라고. 아, 그렇구나. 나는 약간 여기가 먹먹한 느낌이라고 하잖아? 이게 왔어. 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속이 상하나 봐요. 저건 충격이에요. 아빠는 아무것도 아니다. 네. 아빠는 지금 그냥 새 아빠. 아빠들은 지금 충격 받으셨는데 그랬어요. 혼자 싱글벙글하고 계세요. 오늘 키워주. 좋겠다. 좋겠어. 아빠 아니어서. 몇 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세계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했는데 1등이 마더 엄마가 나왔고요. 2등. 아빠는
30위 안에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왜 그래? 30위도 안 돼? 파도는 참 뒤에 뭐 열심히 해보세요. 이놈의 자식이 태희 아빠를 만나봐야 해. 근데 나는 그러면서도 이제 한편으로 드는 게 내가 살려고 지금 이런 생각을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겪는 게 참 좋아요. 이 약간의 지금 묘한 감정과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교수님이가 지금 뭔가 공감이 확 오는 거야. 근데 이거를 나도 저 또래 남자들처럼 느끼고 있구나가 사실 좋아. 네, 1번이에요. 안호감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걸 느끼는 네. 순간. 안 그러면 그때는 정말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아이야. 내가 이상한가? 이렇게 변화하는 시기에 딱 끼어 있는 분들이 이제 이분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현실과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는 저렇게 생각했던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아빠가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게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항상 놀러 갈 때 앞에 서셨어요. 엄마랑 저는 이렇게 따라가고 그나마 이제 아들이라고 어쩌다 손잡고 가셨지만 대부분 앞에 계셨거든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아빠 맨 앞에 있을까. 근데 제가 요즘 앞에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미리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앞에 뭐가 있는지. 좋은 데 들어가고 싶고 하다 보니까 척후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아빠는 그거 설명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참 아버지하고 소위 얘기하는 부자 간의 궁합이 참 안 맞았던 아버지였어요. 내가 해달라고 하기 이전에 알아서 해주시는 분은 아니었지. 어쨌든 맞지가 않았는데 내가 이제 군대를 가가지고 참 힘들었을 때 누군가가 면회를 왔다고 그래가지고 나를 밖으로 불러냈어.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딱 갔는데 아버지가 거기 딱 계시는 거야.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 있지. 아 저런 게 아버지인가 보구나. 저는 갑자기 목표가 생겼어요. 네. 내 아이에겐 내가 아빠라는 존재를 오늘부터라도 보여주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직은 반환점을 안 도신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아니요, 여지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어리니까 여지가 아, 네. 있으신 거예요. 아, 어리니까. 가능성이 있어요. 어리죠? 아직 어리죠? 그죠? 어리죠? 기회가 있는 거죠, 기회가. 네, 기회가 있으신 거예요. 아, 우리 애기가 어리다고? 애기도 어리다는 거예요. 네, 애기가. 애기가. 아, 애기가. 아, 제가 아빠의 어리다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애기의 나이가 중요하죠. 아이가 이제 거야. 둘인 경우에요. 그러니까 첫 애는 늦었다는 걸 알아요. 얘는 이제 이미 무척 방에서 이러고 혼자 책 보고 이러고 뭐 이러고 있는데 둘째는 아빠한테 언니보다 사랑받겠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아직도 아빠 보면 이게 되거든요. 엄마는 저거 먹지 말래 그러면 먹자. 이게 되니까 둘째한테는 이렇게 더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핫바가 되고 있어요. 아. 핫바? 네, 핫바. 할아버지 아빠. 그러니까 와. 자기 자식 키울 때는 시간도 없었고 그다음에 잘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손주들이. 저희 아버지도 무지하게 무서웠던 양반인데 손자가 조카가 한 명 있어요, 남자인데 아기 때 개를 데리고 하루 종일 공원 산책 다니서 공놀이 하 그러니까 저는 받아보지 못한 거를 조카는 다 받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남자가 그 나이 돼서 이제는 뭔가를 놓고 세상을 바라볼 때 애가 이쁘다는 걸 그때 하는 것 같아요. 아빠라는 게. 그러네. 맞습니다. 그러네. 아니 근데 우리 교수님도 나중에 그렇게 되실 텐데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저는 그래서 인생이 많이 바뀌었어요. 데이터를 본 다음에. 어떻게. 막 살았거든요. 그전에는. 근데 데이터를 보고 나서 생활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다 카르마예요. 내가 다 저지른 짓을 받는 거기 때문에 미래를 처음에는 예측하는 일들을 해왔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거 안 합니다. 지금 잘 살면 돼요. 그럼 좋은 미래. 아이랑은 어떻게 지내세요? 가능한 한 많이 안아주고 많이 얘기하고 얘기하죠. 또 있어요? 아직 남아 있군요 데이터가. 아니야 데이터가. 그 아빠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어요. 누가 애가? 모든 사람이에요. 아 모든 사람이. 네. 야 이건 너무하잖아. 이거 제대로 된 데이터 맞죠? 네, 아빠 대 엄마의 비율이 두 배쯤 되고요. 와. 그다음에 고독사의 비율도 두 배입니다. 고독사요? 예, 고독사? 아빠가 고독사를 두 배를 더 많이 해요. 어머, 아프다. 고독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고독사? 혼자 죽는 거. 아, 이게 너무 아니, 경석이 형 사인이 고독이 아니라니까. 미안합니다. 아니, 이게 웃을 일은 아니고 이게 사실은 아니다, 진짜. 근데 고독사가 3단계로 거쳐요. 첫 번째가 실직이고 두 번째가 이혼이고 세 번째가 질병이고 그다음에 고독사로 빠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실직이 이혼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20년간 밖에 돌았다는 거죠. 계속 일하느라고.
그럼 이제 어느 순간에 아빠의 기능이 딱 돈 버는 거 하나만 남습니다. 근데 이제 실직하면 그 유일한 기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계가 소원에 비해서 이혼당하고 애들은 인지가 두 배니까 엄마 따라가고 남아있으면 관리가 안 되니까 질병에 걸리고 결국 죽게 되는 거죠. 어쩜 그런 얘기를 이렇게 냉정하게 하세요? 아니 그거를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이렇게 그물망처럼 엮여 있어야 되는데 아빠의 역할이 단순해지고 어느 순간인가 가족의 구성원의 역할을 못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쌓이면 이제 남는 것들이 줄어드는 거죠. 역할 자체가. 지금 할아버지들 저희 아버님 세대 정도를 보면은 과거에 남자들이 너무 많은 걸 누리고 살았죠. 사실은 여성 어머니들에게 너무 많은 걸 희생을 시키면서 그 결과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잘 사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저대로라면 실직을 하지 말아야 되네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저게 되려면 두 가지가 돼야 되는 게요. 첫 번째는 직업을 잃지 말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직업을 이제 은퇴한 다음에 금방 죽어야 돼요. 은퇴하고 빨리 죽으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죽어라가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75세든 80세든까지도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아니면 뭐 그러니까 토크쇼 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전 연기하다가 죽고 거칠게 얘기한 거고요. 내용은 뭐냐면 날이 갈수록 종신고용이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평균 수명이 엄청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내고 은퇴 후 시점이 너무 길어진 거예요. 맞아요. 근데 한 번도 그걸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한국 사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개척해 나가고 있는 거죠. 보통 집에 하나 정도 많아요, 둘인데 하나씩 있는 집이 결혼하면요. 이 젊은 부부 둘이서 네 명의 노인을 모셔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어,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엔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해주겠지가 아니라 내가 결국은 알았어. 어떻게든 제2, 제3의 직업을 가져서 계속 경제활동을 해나가야만 이걸 버틸 수가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거든요. 나는 우리 와이프 생일날 어우, 이거 머리 아프네. 와이프 생일날 얼마 전에 형이 엽서를 써있어요. 반 농담이었지만 정말 정자로 잘 써. 여보 소처럼 일해줘요 라고 써줬거든. 집 이쁘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냥 나는 당신이 일하고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좋다. 당신 덕분에 내가 원치 않은 일은 안 할 수 있지라는 게 고마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밤업소를 나가보지 않았고 뭐 하기 싫은 일은 그래도 좀 안 할 수 있고 이게 다 아내 덕이거든 사실은. 유머러스하게 푸신 거잖아요, 사랑의 표현을. 근데 진심을 담았어요. 가끔 얘기하는 거예요. 호처럼 일해달라고. 제 친한 피부과 의사 여자 원장인데 남편 어머니 얘기하다가 농담으로 그랬대. 남편이 무릎욕을 나갈 때까지만 이래. 그 얘기 듣고 이혼을 결심했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아이폰 그거 세트를 그만뒀어. 혜은 씨는 바깥분이 뭐래요? 일하는 혜은 씨. 저희 남편은 이제 치과를 하는데. 어, 의사시구나. 네, 치과를 아, 진짜? 네, 저희는 수술을 많이 하고 그런 외과거든요. 아. 임플란트 수술을 하니까 맨날 이제 어깨 고질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거에 대한 늘 고통스러워하니까 옆에서 보면 아프죠, 마음이. 그러면 한 55세까지만 하면은 96세 이후에는 좀 서로 손을 떨지 않을까, 오른손을? 남자들은.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내가 연애 활동, 그러니까 연기를 좀 더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나한테 보험을 든 거라고 생각해라. 그 이후엔 내가 벌게. 걱정하지 말고. 그런 얘기 해주셨다고요? 네. 제가. 와, 멋지십니다, 진짜. 처음으로 감정이 묻어나셨어요. 아니, 이런 분이 잘 없죠. 예. 아니, 정말 방금 사람 같으셨어요. 그 전에는 로봇 데이터 분석 수치와 뭐 이런 걸 가지고 말씀하시는데도 감정이 움직이네. 지금 그럼요. 얘기를 사람 얘긴데요, 전부 다. 다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그러니까 저는 한 사람 마음을 읽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들을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 일은. 근데 예. 교수님 이렇게 너무 많은 것들을 읽다 보면 이렇게 본인이 막 무서워지지 않으세요? 무서워지죠. 네. 진짜 무서워집니다. 인생을 미리 보게 되고요. 네. 그러다 보면 뭘 알게 되냐면 사람 사는 거 똑같구나라는 거 알게 됩니다. 똑같아요. 뭐 재산이 뭐 몇 조가 있으시건 연봉이 몇 백억이건 다 똑같습니다. 다 애들 걱정하고 계시고요. 건강 생각하시고요. 어제 먹은 맛있는 얘기 하시고요. 그런 얘기 똑같기 때문에 그걸 알고 나면 세상 사는 게 별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이런 외로움에 대한 데이터 분석 같은 것도 있나요? 네, 있죠. 예, 좀 볼까요? 이제 아빠 외롭다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어요. 일단 아빠는 철들지 않아요, 절대로. 이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림 어떤 거냐면 딸과 그다음에 엄마가 사이좋게 그네를 타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웃고 있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그림은 뭐냐면 카트를 타는데
아빠는 웃고 있고요. 애는 찡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빠는 지가 좋아서 타는 거예요, 그 카트를. 아. 애가 좋아서 봐. 그래서 아빠가 사주는 장난감이 대부분 다 비싼 거예요. 엄청 비싼 거. 그러니까 자기의 어렸을 때 한풀이를 하는 거지 애가 좋아하는 거를 사주는 게 아닌 거죠. 이게 거실의 풍경인데요. 상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면 순간적으로 TV를 켜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TV를 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빠는 자주 거실에서 잠을 잡니다. 네, 맞아요. 이유가 뭐냐면 아빠 방이 없기 때문에. 방이? 아빠 방이 없어요. 아빠 방이라는 게 없어요. 서재가 없어. 아빠 방이다. 네. 안방은 아빠께 아니 엄마 거지. 그런데 나 또 어떤 얘기였냐면 애들이 자기 공간을 침해당하면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하고 있니? 이렇게 눈을 들기는 순간 나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빠 왜 막 들어오냐고. 그러니까 아빠는 애들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냐면 전략적 요충지인 거실에 이제 또아리를 쓰는 겁니다. 또아리를. 거기 있으면 이제 다 볼 수 있거든요. 애들을 공짜로 볼 수 있으니까. 거기에 그 소파가 네. 지정석이 있어. 네. 그게 폐허죠 그쪽에 너무 안 돼 있어가지고. 맞아요. 네. 스트링이 거기만 있는 거 쪽이죠. 거기 폐허 있어. 그 자리가 있어요. 아, 진짜로? 네. 너 내려가서 거기가. 그때 손에 들고 있는 게 있어요. 리모컨. 리모컨. 진짜. 이건 이게 마지막 남은 권력의 상징이니까. 이걸 쥐고 있는 거야. 제다이 검처럼. 완벽하게 알고 계시네. 근데 이제 여기에 슬픔이 더해집니다. 거기에 기술을 더해볼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라보는 일반적인 가정의 상황이에요. 앉아가지고 같이 TV를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방이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평수가 좀 넓어지면 와이파이가 안 터집니다. 네, 맞아요. 이유는 이제 와이파이가 어디 있었냐면 안방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문 앞에 붙어 있어요. 이유는 나가면 아빠가 있으니까 엄마가 있으니까 나가지 못하고 최대한 붙어 있는 거예요 문 앞에. 여기서 막 아이팟 같은 거 하고 있죠. 그럼 이제 딸이 컴플레인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내 방으로 와이파이를 옮겨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는 이제 기술을 아는 사람이니까 안방에 있는 와이파이를 거실로 옮겨요. 그러면 이렇게 와이파이가 움직이죠. 그러면 딸 방에서 이제 와이파이가 돼요. 그럼 굉장히 기쁠 것 같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런 순간 애들이 도망가요. 안 나옵니다. 거실에 아무도 안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생각은 뭐였냐면 와이파이라는 게 딸한테는 자유를 주었잖아요. 네. 아들한테는 이제 즐거움을 주었죠. 근데 아빠한테는 고독을 준 거예요. 기술이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어디에 몰입하냐 하면 이제 취미 생활로 가기 시작하죠. 이유는 가족과 유대가 사라지기 때문에. 아, 우리 집 본 것 같아요. 네. 아이쿠. 네. 아. 우리 딸은 주소를 따로 내주려고 그래요, 큰애는. 와이파이가 방에 있다 거실로 나왔는데 네. 방으로 들어갔거든. 안 나와요, TV도 안 봐요. 그렇죠. 그래서 IPTV 같은 경우에 보통은 우리가 모바일로 TV를 보는 게 이동 중 생각하잖아요. 집에서 봐요, 집에서. IPTV를 밖에서 보면서 들어와가지고 거실에 앉아서 보는 순간 엄마랑 채널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엄마가 이상한 얘기 하시거든요. 저 머리가 저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오빠한테 멋진 보이그룹한테 그래서 애들이 그냥 들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IPTV 로그를 보면 집에서 나옵니다. 야, 우리 딸은 나보다 임수롱을 더 좋아하니까요. 나 지금 완전 공감해요 지금. 저도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예. 네 살이니까. 근데 남자들이 이걸 깨는 법을 알아요. 잘 때 뽀뽀해요. 일부러 깨우고 싶어서 깨물고 애한테 부르르 이거 하고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럼 우리 보령이는 아빠 하지마 하지마 해요. 근데 그걸 보고 싶은 거야. 나한테 짜증이라도 내주고. 엄마도 볼까요? 야, 엄마. 이거 궁금하다. 엄마는 괜찮을 것 같아. 엄마는 아빠보다는 좀 나아요. 유대 때문에. 근데 그래도 역시 엄마도 외롭죠. 이게 엄마 중에서 주부를 보는 거예요. 대박이다. 항상 고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찬바람 돌면서 건조해지니까 이제 보습 고민하고요. 네. 근데 김장은 대략 한 10월달 말부터 고민하기 시작해요. 네. 왜 김장이 연결되냐면 혼자 못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있대요. 네. 친정이나 시댁과. 네. 그러면 이제 한 달 전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때는 12월달 두 번째 주부터 12월 4주차까지 고민해요. 이거 재밌는 게 크리스마스 때 고민을 선물 고민을 12월 28일, 9일까지 해요. 너무 웃기죠? 못한 거예요, 선물을 그럼? 아니죠. 남편이 하는 걸 봐서 해요. 야. 주지 않고 있다가 남편이 해오면 그때 이제 그때부터 찾는 겁니다. 여자들은 매우 똑똑한 거예요. 와, 이거 난 지금. 그러니까 내 안에 자아가 12개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한 사람을 그냥 이 사람이 이 사람이야. 뭐 김혜은이란 사람이야. 몇 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N개의 내가 있는 거야. 엄마의 나. 여자의 나, 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보면 다 그때마다 이렇게 켜지는 나의 신호들이 있는 거고 네. 그게 맞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자로서, 주부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그 사이사이에 내가 이제 뭐 망중한이 됐을 때, 너무 지쳤을 때 그때마다 외로움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외롭다 부분으로 따지면 엄마가 더 외로워요. 그러니까 외롭다는 생각이 든다는 건 어떤 거냐 하면 아빠는 외롭다는 대상 자체에 들어가지도 못할 만큼 사회에서 좀 고립돼 있기 때문에 스스로 외로운 거고요. 엄마는 얘기할 수 있어요. 외롭다는 사실을. 또 한국에서는 엄마가 무엇인가를 어필하는 것들이 좀 더 너그러운 사회잖아요. 그리고 엄마의 가장 큰 장점 뭐냐면 아직도 가족과의 유대가 살아있어요. 중심에 있거든요. 그런 얘기 누가 하시던데? 남자들이 나중에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아무도 몸을 만져주지 않는데 스킨십이 있어야 좀 호르몬도 좀 나오고 기분도 좋아지는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남자들이 지금도 그 그림이 있었던 게 왜 아저씨들은 집에 안 가고 저기서 술 먹고 있냐. 아저씨들이 집에 안 가고 거기 가는 이유가 자기 얘기 들어준다는 거거든요. 그거더라고. 집에 가서는 자기가 사회에서 회사에서 힘들었던 일을 집에다 얘기는 할 수는 없고 집에 가면 또 부인의 잔소리를 들어야 되는 입장이지 누가 내 얘기를 들어주질 않고. 그런 거야. 야 근데 이 얘기 진짜 짠하다. 네. 네. 나 아내한테 되게 고마운 거 하나가 제가 밖에 나올 때는요. 그러니까 심지어 운동을 하러 갈 때도, 일을 하러 갈 때도 뭐 이럴 때 아이들하고 다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도 내가 나갈 때 아이들이 뭐 게임을 하고 있거나 TV를 보거나 공부를 해도 다 나와요. 어. 그게 아내가 그걸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너무 진짜 결혼 잘 그게 참 고마워요. 형수님이 굉장히 잘해주시고. 오늘 그 SNS 쪽에서 이제 그 우리께서 질문을 드렸어요. 당신을 외롭게 만드는 말이나 사람 상황은 무엇입니까? 라고 던졌는데 그 혼자 밥 먹는데 깻잎이 있었는데 그게 안 떨어지는 거 섬세하시네. 그걸 떼줄 사람이 없을 때 혼자 이렇게 너무 서럽고 넌 빠져라는 말. 아. 넌 나가 있어. 넌 빠져. 너 잠깐만 시간 좀 자리 좀 비켜줄래? 같은 거예요. 예, 길 때. 그리고 연락 없. 또 짜는 게 이제 지금 제가 노안으로 작은 글씨가 안 보인다는 거래요. 나는 진짜 그거. 그리고 이제 연락 한번 없다가 돈 빌려달라고 올 때 갑자기 내가 존재가 뭔가라는 거. 애가 엄마 이거 신경 안 써도 돼. 아빠 모르잖아. 자주 같은. 듣는 얘긴데. 엄마 뭐. 남편한테 들은 거예요. 당신은 몰라도 돼. 당신은 몰라. 네. 남자들이 많이 그래요. 바깥에 힘든 일을 얘기 안 하고 싶기 때문에 좋은 뜻인데 사실 그렇죠. 그쵸? 의도는 되게 좋았는데 그거에 또 상처를 받는 거야. 남편은 배려고 부인은 자기가 공감받지 못하거나 뭔가 자기를 무시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결혼 생활을 오래 하면 서로 이렇게 그 DMZ를 만들거든요. 절대 넘어오면 안 되는 비무장지대 같은 그걸 딱 만들어요. 그게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필요하죠. 대인 관계에서도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자기 선 지킬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DMZ가 너무 짙어지면 오랫동안 분단 상태가 되는 순간 서로 잘 안 만나게 되고 DMZ가 넓어지는 거예요. 야, 이거 되게 많네요. 너무 나 이렇게 많은 답변 처음 받아보는데?